네, 여야 혁신위원회가 내일 공동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죠. 토론회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6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출범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머리를 좀 맞대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으로부터서 여당 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야당 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네. 새해 들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이게 뭐 양당에 다 화두인데요. 그중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운데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공천 민주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정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치권이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네. 또 야당은 계파 정치를 극복할 수 있게 돼서 정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이제 정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제 그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이죠? 네. 그 말씀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공천을 민주화한다, 계파 갈등이나 집권 세력의 거수기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 생각하고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생각이 내용적으로 동일한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그 양당에 확정된 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한데요. 네네.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세부적인 것에서는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정당이 원하면 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또 현역 의원 기득권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 개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방침을 지금 천명한 상태고요. 네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석패율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것은 이제 그 양당의 기본 프레임이고요. 네. 그러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 중에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냐.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고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 법안을 18대에도 내고 또 지금 19대에도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낸 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안은 탑2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네. 다시 말하면은 좀 첨단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탑2라고 그러셨나요?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요. 유권자가 정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픈 네. 프라이머리에 참여를 하고요. 네. 또 정당과 무관하게 1, 2 득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인터뷰에서 예비 선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죠. 네. 네, 사실상 이렇게 이제 예비 선거를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탑2 프라이머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아마도 그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양당 체제 하에서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도 뭐 두 명, 세 명 나와도 되고요.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두 명, 세 명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네. 무소속도 나오고 나와서
이 중에서 그 순위로 1, 2 득표를 얻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 그 사람을 본선에 보내자는 거거든요. 본선에 보내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두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본선에 나가서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두 사람 중에 네. 한 사람을 뽑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공천만 하면 그냥 과연 공천 이퀄 당선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천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선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 그 민심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선거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를 미국의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그 새누리당 쪽에서 네. 그 박 의원 제안하신 탑투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중간 지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가요? 그것이 이제 양당이 이제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 설명에 따르면. 네. 일종의 그 약간 닫혀있는 프라이머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네.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뽑, 투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그, 박 의원님 말씀은 완전히 풀어 헤쳐놓자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간극이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오픈,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그 선택 자체도 뭐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긴 한데요. 네네. 이것을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맞게 우리 시대 정신에 맞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 같은 데서는 지금 탑투 프라이머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적용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점을 극복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네. 그 예비 선거를 하고 본 선거를 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선거 비용 문제가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에 쭉 그 이제 그 공부를 쭉 해보니까요, 이 네네. 부분과 관련해서 그 들어가는 선거 비용만큼 그만큼의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얻는 게 더 많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제대로 네.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인 장벽.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마 그렇죠. 대두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신인 장병 문제는 선거법을 좀 고쳐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등록 제도를 좀 더 이렇게 네.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탑투 프라이머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아주 냉정한 그 판단을 이제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치 선진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이제 정치가 문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어떤 그 정치가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연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박영선 의원 두 분 다 여성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걸림돌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이제 내일 그 토론에서 좀 이렇게 각도 세우고 할 텐데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 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네. 여성들의 정치 진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오히려
네. 기득권층들이나 뭐 토호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네. 현재 그 전체 국회의원 수 가운데 여성이 20%를 20%도 안 되는 그렇죠. 아주 네. 굉장히 소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구 구조가 5대 5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 의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에 이 그 정치에 진출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 하게 되는 그 여성 그 시민들에게는요 네네.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2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 뭐 홀수는 네. 여성에게 준다.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제도가 있는 것처럼 네네, 여성 예비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시간적인 뭐 이런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점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여간 어쨌든 뭐 이 우리 그 정치가 대표성을 가져야 될 텐데 거기에는 성별 대표성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네.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당대표 최고위원 그 경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네. 그, 국민들은, 뭐, 정치자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가 이제 탄생을 하거나 아니면 네. 그러한 스타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어떤 그 저력을 정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후보들이 더 열심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저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이제 얼굴을 보였던데 말이죠. 예. 이 경선의 흥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도 국민들이 네. 그 어떤 기대하고 있는 네네. 그 정치인 중에 한 분이면은 틀림이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우리 박영선 의원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또 대표직도 맡으셨고 이랬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의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뭐 좀 제가 멀리서 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뭐 여러 정치 주제 뭐 아니면 정책 주제를 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가 있는데 네. 요즘에 뭐 여러 그 뭐 학자들이나 또 정치권에 가까운 분들하고 모여서 뭐 공부 모임 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아, 요새는 없고요. 네. 지난해의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네. 그런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구나. 네. 하여간 네, 뭐 네.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좋은 정책 네. 만들고 또 네. 토론회 같은 데서도 뭐 할 말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네. 가지면서 네.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네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